무슨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거나 그치 여기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살이 쪄야 돼 이렇게, 이렇게 그래야 이게 찌그러지지 않는다. 어떻게 빚어서 돌려가고 바다를 좀 이렇게 더 피고 이거 할 때 여기 조금 눌러줘 이렇게 조금 눌러줘 그리고 요거는 여기 눌러 이렇게 한국 흙을 갖다 쓰는 이유는 저 내가 오랫동안 만져왔던 흙이기 때문에 정감이 가고 또 여기에서 아마 그 캐나다나 미국산 흙을 쓴다면 구하기도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 철분 함유량도 모르고 또 이 끈기가 없어서 못 만듭니다. 그래서 제가 꼭 한국 걸 쓰고 있습니다. 한국의 청자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도자기의 대표인데 더욱더 상감 청자네 했으니까 근데 그 상감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도자기에다가 칼로 하고 싶은 부분을 파내고 그 자리에 백색이나 흑색의 다른 흙을 집어넣어서 효과를 얻어내는 것인데 좀 이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 부분에다 흰색을 칠하거나 검은색으로 페인트 형으로 생각을 하는 것 그걸 좀 바꿔서 직접 보여주고 싶은 게 제 꿈이며 그래서 저도 가스감을 쓰고 있지만 언제 한번 시도하기 위해서 시에 알아보니까 밴쿠버 아일랜드 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좀 소원한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지역의 어느 지점이 됐든 간에 좀 멀어도 이 장작가마를 만들어서 우리의 정확한 순수한 청자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여튼 좀 힘들어도 노력해 보겠습니다.
여기서 한 4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그 원주민들하고 제가 교류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청자를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상강기법 그리고 그네들의 특수한 문양이 있습니다. 그것을 삽입시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마음에 드는 건 그 사람네들의 손재주와 또 그 사람네들이 그 생활 방법 같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과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. Thank you.